할렐루야, 글로벌 홈처치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찬송가 213장 나의 생명들이니 1절하고 5절 드리십니다. 주님하고 동행하시면서 지내셨습니까? 오늘 우리 특별히 회개하는 시간에는 오늘 좀 방언기도 하고요, 또 한국어로 하고요. 우리가 사는 것은 크리스천으로 산다는 것은 영적 전쟁을 매일매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영적인 존재들이 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군사들로서 영적 싸움을 매일매일 주님이 주신 무기를 가지고 하는데요.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쓰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매일매일 영적인 전쟁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천이라고 해서 어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기도하는 그러한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물론 필요한 것은 우리가 달라고 주님께 기도를 하지만 우리가 영적인 군사로서 우리가 맡아야 할 그런 일들을 얼마나 우리가 잘 감당하고 있는가, 그런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좋은 군사들인가, 튼튼한 건강한 군사들인가를 오늘 하나님께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주님 앞에 좀 보여드리면서 회개기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 같이 기도합니다. 방언 또는 한국어, 영어 여러분께서 하실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께 기도, 회개 기도 올려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르바나 가르벨렐라 가르바 영마 세르베 쇼크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모두의 영원님과 가게
예, 내려오는 모든 사탄의 신들은 성령으로 되어져서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 지옥으로 들어가 나오심을 설명하느라 여러분 내가 라발랄라 가라바 영마스 베르베 샤카라바 호라라라라 하라라라라 하라라라라 오사 가라바 영마세 예수 그리스도 일부는 명언이 오사 가라바 우리 모든 영원이과 여러분 내가 라바 가게 내려오는 모든 사탄의 신들은 성령으로 되어져서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 지옥으로 들어가 나오심을 설명하느라 예라 가라바 따 가라바 영마세 in Jesus name 여러분 I come and all the power of darkness must go back to hell 여러분 according to second Peter, verse 4. La caravan negative, yama, say, yama, hara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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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t you did a presang, you shop so so. I will do a 20 because of most of the pegate and the tea, kind of church, you shop so so. Even Sonia Bulloteosa, or is Hanani message money, some put again higher to shops or so. Don't tend to Uri Modu, a Kiwa, Mamdo, Song Long Bulloteo, Jusasa, or we got one another man to Nungashi and Yo, Hanai gets a Piri Moksanime, Kum Sangwa, Kum Sultongesa, Chushin and Kukian, Messender, a Chalmokin Mocharam, Chalpakin Mocharam, Uri Yongon Yuke Pakia, Uri Onjana Chime Onyakwa, Tangshin, Messimus and Kanan Toya Moda de Gaya to shops or so. Oxy Uriga. 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용서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람들이 우리에게 잘못했던 것 또는 무례했던 것 또는 우리에게 상처 준 것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우리가 또한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적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여러분 오시오카라버스 아버지 우리가 사람들에게 알게 모르게 상처 준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찬미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 Today's gospel is Matthew chapter 25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From verse 1 to 13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Let's read it together. Matthew 25 from verse 1 to 13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고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한 배경은 유태인의 결혼 관습을 잘 알고 있는 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Lord said this story because the listeners they understood about the custom of Jewish. 이건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그 문화를 이해하는 유태인들은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는 말씀입니다. He used a parable like this, but those people who were listening this story, they knew about the custom of Jewish. 우리 생각에는 왜 신랑이 늦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We might think that why bridegroom would be late. 우리는 그냥 딱 예식 시간이 정해져 있죠. Because we have a fixed time for the ceremony, right? For the wedding. 그래서 다 하객들이 다 준비하고 기다리면 이제 그때 주인공 이제 신랑 신부가 딱 등장합니다. So everybody was waiting for the bride and the bridegroom, and then when the time is up, the time came. They appear before the people, right? 한국에서 한때 막 결혼 시즌 되면 막 15분, 뭐 30분 간격으로 계속 바뀐다고 그러죠. 결혼식장이. I heard that in the wedding chapel there are so many schedules set up. So even every 15 minutes or 20 minutes, the new couple of bride and bridegroom they come up for the wedding ceremony, huh? In Korea. 근데 유대인들은 신랑이 오는 땐 누구도 알지 못해요. But according to Jewish custom, nobody knows when bridegroom will show up. 그래서 그때를 항상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That's why they must prepare that moment. 오늘 저녁에 올지, 1년 뒤 저녁에 올지 누구도 몰라요. Nobody knows whether the bridegroom will come today or 1 year later. 신랑이 다 준비가 되면 이제 그때 오는 거예요. When bridegroom is ready, and then he comes up. 근데 저녁 때 새벽에 와요. And the bridegroom comes in early morning, though. 다 잘 때. When everybody was sleeping. 그러면 이제 나팔을 촥 봅니다. And then the trumpet was played. 사람을 깨우는 거예요. To wake the people up from the sleeping. 그래서 이 잔치에 이제 초청을 하는 거. So and then by doing so, inviting the people for the wedding banquet. 나팔 소리를 들어도 나 피곤해서 안 되겠다 그러고 그냥 자면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 If somebody listen to the sound of a trumpet but so sleepy so I don't want to go then the kind of person cannot attend that banquet. 지금 몇 년 전부터 이제 나팔 소리를 듣는다는 사람들이 간증을 하기 시작했어요. Some people they started to witness that since a few years ago I am hearing the sound of a trumpet playing. 신랑이 사는 집부터 거기서부터 나팔을 이제 불기 시작하면서 탁 이렇게 신부집 오는 과정에 다 나팔을 불어서 다 사람들을 깨워서 잔치에 초청하는 겁니다. Because the bridegroom before the bridegroom is coming, the trumpet is playing and then waking the people up. 그래서 이제 나팔 소리를 들어서 이제 깼는데. So some people they hear the sound of a trumpet and they wake up. 이제 그 신랑 맞이하는 이제 등불을 갖고 왔는데 신랑이 늦게 오는 거예요. And then they bring the lamp to show off, see off the
to meet the bridegroom. The bridegroom is late. 나팔 소리가 들리고 난 다음에 뭐 그렇게 뭐 얼마 안 있다가 보통 오는 게 관례인데. And it is a custom that after the trumpet playing, the bridegroom must come, right? That's the custom. 신랑은 그 하객들을 더 모집하기 위해서, 더 초청하기 위해서 조금 더 지체가 될 수 있어요. But it is possible the time of bridegroom comes up to show up because in order for the bridegroom will invite more people for his wedding. So 나팔 소리를 듣고 깨는데 다시 잠드는 거예요. So although they heard of the sound of a trumpet playing, but they go back to sleep. 여기서 보면 열 처녀가 다 졸며 잘새 그랬어요. Here it says that the ten the virgins they were sleeping. 5절에 5절에 신랑이 더디엄으로 다 졸며 잘새. Verse 5 it says that since the bridegroom was was a long time in coming and they all became drowsy and fell asleep. 보통 뭐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다 깨서 막 기다리는 걸로 아는데 아니에요. 다 졸며 잤어요. Usually we understand that five wise virgins they wouldn't fall asleep. No, Bible says that everybody fall asleep. 근데 슬기로운 처녀하고 미련한 처녀의 차이가 뭐냐? But what's the difference between the foolish five virgins and the wise five virgins? 그릇을 준비한 거예요. 기름 그릇을. The wise ones they prepare the lamp for the oil. 신랑이 늦는 법은 없지만 그래도 혹시 늦을 수 있으니까 엑스트라 기름을 준비한 거예요. Bridegroom should come, but it is possible that bridegroom might be late. That's why wise ones they prepared extra oils. 그게 이제 다른 점. That is the difference. 우리는 지금 신랑이 온다고 그래서 이제 빨리 왔으면 좋겠죠. So when we know that a bridegroom is coming, we hope that bridegroom will come as soon as possible, right? 그런데 우리가 생각한 시간에 안 오시고 좀 늦어지는 거예요. But the bridegroom is not coming as we expected. Bridegroom can come late. 나팔 소리는 나는데 내가 죽기 전에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는데 안 오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Some people listen to the trumpet sound, but and then we hope that Jesus will come before we die, but he doesn't come. 오늘 저녁에 오실 수도 있고,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오실 수도 있고. It is possible a bridegroom will come today or after I die, right? 나팔 소리가 오면은 우리는 희망하기를. 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좀 주님 만나면 좋겠다 이런 희망은 있죠. When we listen to the trumpet playing sound, we hope that Jesus will come before we die, right?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삶이 무너져서는 안 돼요. But because of that hope, your lifestyle cannot be trampled down. 뭐냐 주님 이제 재림하신다 뭐 이러면서 그 시와 때는 아무도 모르는데 막 그러면서 종말론적으로 막 몰고 와서 사람들이 막 그냥 재산 다 팔고 뭐 그냥 합수생활하고 그러는 데가 있었어요. There were some people who focus on the thing that Jesus will come again and then they sold all their things, properties and then they live together only for waiting for the moment Jesus was coming.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That is not biblical because only God knows when the time is. 주님이 이제 준비한 뭐 스페셜한 미션 하는 사람들은 있어요. Of course, there are people who are practicing their missions that God ordered to them to do so. 근데 뭐 그냥 내일 뭐 주님이 오신다 뭐 시간 날짜까지 정해놓고 그렇게 오시지 않아요. But God, Jesus cannot, will not come by saying that what date, what time I will come. No, Jesus doesn't do that. 그래서 오늘 저녁에 오실 수도 있고 내가 죽은 다음에 오실 수도 있으니까 항상 준비는 하고 있어야 돼요.
But we don't know when Jesus comes tonight or after we die. So that's why we always must be prepared. 그 엑스트라 기름을 항상 준비하는 거예요. So we always need to prepare the extra oils. 내가 오늘만 예수 잘 믿고 나 내일은 주님 안 오시니까 그냥 세상길로 나가보고 이렇게 갈팡질팡 할 수가 없는 거예요. So we cannot wandering around that what we have to do. 그러다가 결국에는 나갔다가 기름 사러 나갔다가 주님이 오실 때가 있고. Because what if we go out to buy oils and then what if Jesus comes at the time when I am out?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은요 준비할 게 하나 있어요. People who are invited by the wedding banquet, there is one thing they have to prepare. 예복을 준비해. They must prepare the good clothes, good clothing. 예복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거예요. The dress is for wearing 뭐로써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요. We must put on the clothing of Jesus Christ. 그게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의 예복이에요. That is the good, well-prepared clothing for those who are invited by the wedding banquet of Jesus Christ. 그래서 주님 항상 오시기를 준비하면서 우리의 삶은 그대로 주님의 성령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삶을 사는 거예요. So while we are waiting for Jesus Christ coming again, but still we have to live our lives with a balance. 그런데 그리스도로 옷을 안 입게 되면 예복이 없으면 잔치에서 쫓겨나가요. But we will be kicked out of the wedding banquet if we are not wearing the clothes of Jesus Christ. 예수가 없이도 구원이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게 아니에요. People who are saying there is a salvation without Jesus Christ, it means they are not wearing the clothing of Jesus Christ. 그런 소속된 단체에서 나와서 빨리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님 앞에 준비하셔야 돼요. You must prepare. You must get out of from that kind of organization who are saying there is a salvation without Jesus Christ. You must get out of that organization and put on the clothing of Jesus Christ. 주위에 그런 사람 알고 있으면 딱 한 번만 얘기하셔도 돼요. You just need to say once to people who are still in that kind of corrupted organization. 기도하시고 그 영혼을 위해서 한번 이제 주님이 예, 증거하게 하실 때 한 번만 얘기해도 우리한테 핏값이 없어요. After you pray for them and then you deliver the message that they must get out of that kind of a corrupted organization and even though you did once, you are not responsible for their blood. 지금 이제 주님이 더디어 오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한 명이라도 더 아직도 거기가 뭔지 모르고 그냥 주님은 사랑하는데 그 단체에서 있으면서 이게 지금 자기 영혼이 혼탁해지는 걸 모르고 그냥 있는 거야. Do you think Jesus is coming kind of late? He is controlling the time in order to save pure people who are still in the kind of corrupted organizations but who love God. And then they do not know that their spirit is getting dirty spiritually.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한 번은 얘기를 해주고 안 들으면 그들의 책임이에요. So once you talk to them, those people, once you talk to them, they don't listen to it. Okay, you are not responsible for those people anymore. 그러면 그들은 그들의 책임이에요. It is their responsibility. They are accountant for their blood. 자, 그래서 이 그 미련한 처녀는 처녀들은 이제 기름을 사기 위해서 이제 잠깐 갈 때 예수님 신랑이 왔죠. So when the flesh virgins they were out to buy more oils at the time Jesus the bridegroom comes. Okay. 그래서 오늘이라고 불리는 동안에 주님이 마음 주실 때 그때 이제 실행에 옮기셔요. So the time that when what is called today, you must practice. You must put that behavior today. 주님 마음 주실 때 기도하고 그냥 오늘 다 알려주세요. When Jesus Christ gives you the heart, you proclaim that truth today.
그래서 한 명이라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나오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한다면 그것은 주님이 지금 그런 걸 이제 기다리고 계십니다. And then if Holy Spirit guides you to do so and Jesus Christ is waiting for that, those people get out of from the corrupted places. 한국 교회 95% 이상 지금 다 연결이 돼 있어요. Korean churches of 95% of Korean churches are all related to that corrupted organization. 지금 이제 저희들한테 이제 그런 분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홍혜선 선교사 메시지 듣지 말라고 왜래? 그쪽에서 막 무서우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요. Those people who receive the message of missionary Hae-sun Hong saying that you must get out of from that kind of corrupted organizations which says there is a salvation without Jesus and they are saying that, oh don't listen to her message. 항상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시면요. 선지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면 그 소리가 듣기 싫으니까 선지자 돌로 쳐서 죽였어요. Always in the history we see that when prophet deliver the message of God, the people try to throw the stone and kill the prophets because they don't want to hear the word of God. 그러니까 사람들 귀에 즐겁게 해주는 얘기만 막 해줘요. And then that's why some corrupted priests, they only talk about the words, something that the listeners would listen to pleasantly. 회개하라는 얘기를 안 해요. They don't say that, repent. They don't say they repent. 사람들이 싫어해서 교회 떠날까봐 무서워서 그런 얘기를 안 해요. Because they are afraid of what if people they leave my church if I say repent. So some so people say that they don't say repent. 우리는 하나라도 회개할게 발견되면 너무 감사해서 회개해야 천국 가니까요. But we say repent because we must repent more and more so that we can go to heaven, right? 그게 감사한 얘기고 축복된 얘기. That is a blessed. Blessed stories. That is a blessed things that we have to do. 내가 죄를 죄로 모르고 있다가 그거를 이제 그걸 얘기를 안 해주면 회개할 기회를 없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잖아요. What if I don't know what kind of sins I have to repent? But if I don't know that, what if I fall to the hell after our death?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거 죄다. It is a sin if you don't like to take the position of God. That is a sin. 내가 좋고 나쁨의 그 기준을 내가 정하는 게 죄다. It is a sin if you make the standard that this is a sin. This is not a this is good, this is bad. You cannot make the standard. That's the sin. Only God can do. 그거는 이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Only God can do. This is a sin. This is not sin. This is good. This is bad. 그러니까는 내가 그 기준을 없애는 거예요. 허물어뜨려요. So we must trample down the standard that we made by ourselves. 어떤 일이 나에게 일어나도 그것을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으로 이루실 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이루실 것을 믿어드리는 거예요. We must trust the Lord that even if something happens in our life, in our lives, we must trust that those things will work together according to God's will. 그것이 믿음이에요. That is the faith. 믿음의 열쇠로 모든 것을 여는 거예요. With the key of faith, you open everything with that key.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If you don't have a faith, you cannot do anything.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무서워하면서 기도하지 말라 그랬죠. That's why we say that don't pray with your fear. 믿음이 없는 자들아, 예수님이 꾸짖는 거예요. And Jesus scolded them, you little of a faith. 자, 자세히 한번 보세요. Look at it very carefully. 난 지금 예복이 준비되었는지. Am I ready for the clothing of Jesus Christ? 나는 매일매일 주님 오시기를 준비하면서 사는지. Do I prepare of Jesus coming
every day. 이제 주님 오시기 전에 이제 많은 환난과 이제 그 핍박이 옵니다. Before Jesus Christ coming again, all kinds of persecutions and then terrible disasters will be happened. 왜냐면 이제 배도하는 배반하는 사람들 때문에 막 재앙이 이제 밀어닥치고. Why disasters are coming due to all the people who betrayed Jesus Christ. 자, 그러면은 우리는 오늘 좀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본인에게 한번 여쭤보실래요? Ask yourself whether you are living with that kind of preparation before Jesus Christ coming.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주님께서 이거에 대한 문제의 해결책을 나에게 주신다라는 믿음이 있으세요. You should have a faith that even if something happens in your life, you must have a faith that Jesus will solve this matter. Yeah. 우리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We pray that Trump president will be re-elected as a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이제 기도를 들으셨지만 주님이 또 주님의 뜻대로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Although God listened to our prayers, but there is a it is possible that God does as He wants according to His plan. 조 바이든이 중국 공산당에게 돈을 받고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이제 부정을 좀 저질렀죠. As we found out that it is said that Joe Biden he received the helps and then money by the communist of Chinese and then they did they committed the illegal things in terms of illegal election. 그래서 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에게 환난과 핍박이 더 일찍 옵니다. If Joe Biden is elected as a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ll the disasters and then persecution will come faster. 그래서 우리가 클린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이제 기도를 했던 것이죠. That's why we have prayed for President Trump, right? 그런데 하나님은 바이든이 돼서 이제 지금 한국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된 것처럼 바이든을 시켜서 더 많은 환난과 고통을 통해서 회개해서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 뜻이 있으실 수 있어요. It is very possible that God will choose Joe Biden as a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just like Moon Jae-in was elected as a president of South Korea. And then more disasters, more hardsome difficulties and persecution might be taken place. 이제 백신에다가도 이제 인체에 예, 주입을 하면서 백신에다가도 이제 칩을 넣는다 하죠. And they say that they will put some chip into vaccine. And then the vaccine is recommended to put in your body right now, right? 그러면은 이거를 받으면은 이제 예, 컴퓨터하고 이렇게 컴퓨터 명령어를 받아서 사람이 예, 그렇게 행동하게 됩니다. And then it is said that if you get that chip into your body, it is possibly the computer can control that person through the communication with the chip thing you have in your body, right? 그래서 이제 코로나 19 그 백신을 맞게 되면 부작용도 그거 맞고 죽은 사람이 더 많다고 그러죠. And then it is said that there are so many people who died after who got that COVID. The corona vaccine already. 주님께서는 그 코로나 백신 맞지 말라고 그러십니다. Lord said that do not get that the vaccine of corona, the COVID vaccine. 근데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그런 걸 안 맞으면 이제 테러리스트로 이제 간주를 해서 핍박을 할 때 봅니다. And then there the time will come that a government will consider those people who do not get the vaccine of COVID. They are like considered as a terrorist. 지금 그런 게 이제 곧 올 우리의 가까운 미래예요. That kind of a future is coming
before us. 그래서 그 주님께서 이제 그래 그렇게 허락하신 일들이 어떻게든지 한 명이라도 더 회개해서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시려고 그래요. Why God prepares that? Because God wants to prepare even one more person enter into that wedding banquet with the clothing of Jesus Christ. 좀 더 평화의 시기가 오래 지속이 되면 그냥 죄로 짓는지를 모르고 그냥 살다가 죽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Why? It is very possible there are more people they will die with the sins that they didn't know that it is sins which supposed to be repented. 뭐 지진이나 가뭄이나 이런 전쟁을 통해서 야, 이제 하나님 필요하구나. 기도하면 더 구원을 얻을 사람들이 많으면 하나님은 그쪽을 또 택하신다. If there are more people who will repent before God and who will believe in Jesus Christ through the drought and then wars and then all the disasters, then God will choose that method. 그런 일을 보시더라도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Even if you see that kind of things will happen in the future, you don't need to be panic. 주님의 힘이 없어서 그냥 그러시는 게 아니고 허락하시는 거예요. God is not the God who doesn't have ability to solve their problems. God is doing that because God allows that. 그래서 코로나 백신 맞지 말라고도 전해 주셔야 돼요. So it is, so you deliver the messages that do not get the vaccine of COVID. 자, 그러면 이제 주님이 한 명이라도 더 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And Lord wants at least one more person more attend to that wedding banquet of Jesus Christ. 그런데 신랑이 오게 되면 이제 모든 이제 잔치 초대된 신부와 함께 잔치에 초대된 사람이 다 이제 들어가요. 연회장. When bridegroom comes, then all the people who are waiting for the bridegroom, they can go into that party. 그리고 문이 닫히는 거예요. And then the door will be shut down. 그리고 잔치가 끝날 때까지 그 문은 열리지 않아요. And then until the wedding banquet is over, the door will not be open again. 그 문이 닫히기 전까지 우리 회개할 거 있으면 다 회개하시고. Before the door is shut, if there is something you have to repent, you and us, everybody must repent before God. 예복을 준비하셔야 돼. And we have to prepare the clothing of Jesus Christ. 그래야 주님이 준비된 사람들을 부르셔서 같이 들어가십니다. So that Jesus Christ will call all those people and that we enter into the place for the wedding banquet together. 그래서 이제 주무시기 전에 오늘 지은 죄 다 주님 앞에 다 털고 세족식을 하고 우리 죄를 다 씻고 주님 오늘 저녁에 오시더라도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이렇게 준비되셔야 돼요. So that you must be prepared by praying that before you go to bed, Lord, is there anything I have to repent before you? And you repent all the sins you committed that sin or that by that day, and then you must be cleaned. 그렇게 일생을 사시는 거예요. And you live that kind of a life every day. 주님 언제 오시든지 나는 할렐루야 주님 맞을 수 있는 준비를 하시는. You prepare the time that Jesus is coming, and then we don't know when Jesus is coming though.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찾고 주님 성령님께서 비춰 주실 때 할렐루야 그 모든 걸 다 또 주님 앞에 해결하신. And we must say hallelujah whenever Holy Spirit shines the light of Jesus Christ onto our darkness. 그러다 보면 내 몸이 점점 가벼워지고요. By repeating that, our body will become lighter. 얼매기 쉬운 죄에서 못 벗어나기 시작. And we will be free from the old bounded sins. 사단이 우리를 걸 게 없어지는 거죠. And there is nothing that for Satan tries to make us fall down.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모든 문제에서 막 해결을 받기 시작해, 구원을 받기 시작해. And then we are starting getting the salvation from the all kinds of painful pains and then matters. 왜 믿음으로 살기 시작해? Why? Because we live with our faith. 주님의 음성 들으면서 그 말씀대로 우리의 모든 거 합력해 선을 이루실 걸 믿으면서 가니까. We believe the fact that
that God will guide us and that we trust the Lord and that we are repenting and that we are closer to Lord. 내가 보기에 이렇게 나쁜 일이 생기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허락하셔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거구나라고 믿어드리는. Rather than we say, why this kind of bad thing happened in my life, rather than saying that, you trust that all everything will work together for according to God's will, God's plan. 종교적인 사람은 아 하나님 나 뭐 잘못해서 이걸로 날 치셨나? Religious people just try to translate that kind of incident. Oh, did I do something wrong? That's why God allowed this kind of thing. They do like that. 그런 식으로 차이가 많이 나. So there is that kind of a big gap between religious people and people of gospel. 그래서 주님은 그런 준비된 자, 믿음의 사람들을 지금 초청하고 계세요. So Lord is inviting people who are ready, ready for that wedding banquet with faith.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In Jesus' name, we pray that you and we may live our lives with a faith that we listen to Lord's voice, and every day we walk with Him. 기도하시겠습니다. Let us pray.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Heavenly Father, we thank you so much. 우리를 잔치에 참여케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We thank you so much. For you allowed us to attend that wedding banquet of Jesus Christ. 예, 이제부터 그 이후로 눈물과 참 고통이 없으며 우리에게 평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And we thank you that after that we have no pains and no tears. 이제 전체 참여해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We thank you so much. You allow us to enter into that wedding banquet where no pains, no tears. 신랑 대신 예수님을 오늘도 기다립니다. We wait for Jesus Christ, who is our bridegroom. 우리가 용서 못한 모든 사람들 용서하며. We forgive all the people that we have not forgiven so far. 우리가 회개할 거 다 회개하면서. As we repent everything before you. 믿음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기 소원합니다. We would like to live our lives by putting the clothing of Jesus Christ and with the faith of you. 지금 이제 주님이 오신다고 더 가까이 오셨는데. We understand that Jesus Christ is getting closer before us. 할렐루야 주님을 맞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Please help us for us to say hallelujah and we can meet you.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In Jesus' name we have a prayer. 아멘. 아멘. 예, 광고 시간입니다. 광고 있습니다. 그 천국 이야기 3 이제 그 영화가 이제 올려졌죠. 예, 보시고 많은 분들이 올려주셨는데 후기를 네, 그런 이제 후기 감상문 네, 적어서 올려주시면 한번 한번 기도해드리면서 그 글을 쓰는 걸 보면서 저희가 아, 이분이 지금 어떤 상태로 영적인 상태에 계신지 어떻게 좀 변해가고 있는지 그러면 다 저희가 이제 체크업을 할 수 있거든요. 기도해드리면서 그래서 이제 올려주시고 마음만 있는데 뭐 손이 안 된다 이러신 분들도 한번 이제 트라이 해보세요. 네, 시도해보시고 주님이 또 거기에 이제 기름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영화를 보는 동안에 저희도 이렇게 들으면서 계속 이제 성령부를 많이 주세요. 영의 예술, 혼의 예술이 아니라 영의 예술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는데 많이 또 공유하시면서 천국에 상급을 쌓으시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전도자 코스 저희가 계속 이제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영성학부터 시작하셔서 그 코스 언제든지 문이 열려 있고요. 전도자 코스 이제 숙제 다 하신 분들 이제 또 다음 이제 이너 힐링 코스 이제 들어가니까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미국에서 녹화해서 올리는데 이 미국은 한국처럼 인터넷이 빠르질 않아요. 그래서
시간이 불교 직접을 할 수 있고 어떤 때는 빨리 올라가고 어떤 때는 막 7시간 8시간 늦은 게 올라갈 때도 있고 그런 이제 불교 시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예배 시간 가능한 이제 전에 올리려고 하는데 좀 늦어지더라도 숙제하실 분 숙제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주일 예배 저희와 같이 드리셨으면 올라가시는 대로 같이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뭐 메시지 뭐 설교나 예배나 뭐 영화 나올 때 이렇게 우리 홍성 교사님이 없는 시간에서도 기도하면서 이제 배달을 하셨는데 이제 금년부터는 이제 너무 이렇게 이제 병 중에 있으신 분들이나 몇 분 이제 잘 이렇게 못하시는 어르신들 빼고는 이제 배달을 종료합니다. 이제 직접 유튜브에 들어오셔서 홍해선 치셔서 팔로우 구독하시면서 그렇게 오셔서 직접 이제 들어오시고 보시고 또 저희가 많이 찍어서 올린 부분이 있으니까 기도하시면서 또 맞는 메시지 찾아서 또 성령인도 받고 들으시면 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04장 주님 앞에 드리십니다. 하셔서 자녀 삼으시고 또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주님께서 불러주신다고 하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날 바라보며 믿음으로 저희들 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라도 죄의 부분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다 풀고 주님 깨끗하게 예복을 준비하여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케 하옵소서. 오늘 오실지라도 내 영혼 할렐루야 기뻐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며 언제 오시더라도
우리의 인생 전체에 동행하여 주시며 항상 주님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처녀처럼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있는 물질 주님의 것으로 알고 다 주님께로 왔사오니 주님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헌금하는 모든 사람들 주님의 약속을 또한 지켜주시옵소서. 채울 것이 없도록 가득가득 채워주시옵시고 참 온 천하가 기근들어 힘들어질 때에도 하나님의 경제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이는데 좀 넉넉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글로벌 홈철치 가족가족 주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경제로 채워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어떠한 일이 와도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살기로 작정하고 소원하는 글로벌 홈철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 지어다. 아멘.